안녕하세요. 이유 구강암면외과 신희진 원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유튜브에 댓글을 제가 많이 못 해드린 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시간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중안부가 꺼져서 상악을 전진하거나 회전할 경우 위턱이 돌출입처럼 보이는데 이게 인중붓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상악을 너무 많이 꺼내서인 걸까요? 인중붓기라면 빠지는데 몇 개월이 걸리나요? 만약 후자라면 추후 교정을 통해 상악을 넣을 수 있나요? 초반에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초반에는 부어 있고, 그리고 인중붓기가 상당히 늦게 빠져요. 늦게까지도 빠져요. 그래서 인중붓기 때문일 수 있다라고 보고요. 호흡이 굉장히 긴 수술이에요. 수술하고 나서 한두 달째 얼굴을 보고, 아, 뭐, 이 수술이 뭐 어쩌다 저쩌다라고 말하기에, 얼굴형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좀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상악을 보통 빼내는 거는 사실은 저도 이제 뭐, 구강외과 의사들 주변에서 많이 접해봤지만, 상악을 빼내는 양에 그렇게 적극적인 선생님들은 그렇게 없어요. 왜냐면 입이 나와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중안부가 꺼져서 이렇게 빼낸다고 했을 때. 빼낸 양이 사실은 굉장히 적죠. 보통 몇 밀리예요. 뭐 2, 3밀리 정도에서 보통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꺼냈는지를 모르니까 이건 알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붓기가 빠지고 안정되는 기간, 이거는 사실은 또 이것도 사람마다 틀리죠. 그래도 한세 달은 지나야지 좀 되지 않을까, 최소한. 그럼 상악을 너무 많이 꺼내서 돌출입처럼 보인다 그러면 교정을 통해서 넣을 수 있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려면은 교합 상태에 따라 또 틀려요. 만약에 뭐 공간이 있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넣을 수도 있겠지만, 공간이 보통은 없죠. 수술한 선생님하고 얘기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킥광대하고 45도 쉐이빙으로 인해서 분류압도 심하고 떨어진 연부조직 같은 경우 10년을 방치해 놨다면 떨어진 광대뼈를 위로 붙여주면서 과하게 쉐이빙된 45도는 재건으로 볼륨을 주는 방향으로 간다면 연부조직도 조금은 올라붙을 수 있을까요? 10년이 지났다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수술한 지몇 개월 안 됐다. 그러면은 눈에 띄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낼수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10년 정도 됐다면 이미 연부조직이 그 상태로 적응이 돼 있을 거고, 10년간 또 노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올린다고 하더라도 상태를 봐야 될것 같아요. 환자의 상태를. 킥광대는, 예, 저는 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지속적으로. 원장님, 혹시 광대 수술하면 그 후에 언제 지방 흡입이 가능한가요? 저는 좀 텀을 두고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처짐을 얘기할 때, 얼굴에 처짐을 얘기할 때는 쉽게 생각하면 겉에 이 피부 조직이 있는데 안쪽에 지지해주는 어떤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조직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기둥을 쏙 빼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그럼 처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지는데 이게 이제 피부는 따라가니까 어느 정도 탄력이 있는 조직이고, 시간에 맞춰서, 골격에 맞춰서 변화가 됩니다. 근데 뼈를 변화시킬 때에만 해도 변화량이 꽤 많은데, 거기서 지방까지 빼버리면 피부는 더 많은 양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나눠서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가급적이면. 최소한은 3개월 정도는 지켜보고 하는 게 좋겠다. 뭐 좋은 거는 한 6개월. 상악을 5mm 자른 다음에 상악을 5mm 들어 올린다고 치면 보통 입술은 몇 mm가 따라 올라가요. 제가 알기로는 뼈를 줄인 그만큼 연조직이 안 따라가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다. 예. 이렇게 줄이면 이가 올라가는 거지, 입술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초반에는 근데 붓고 입술이 상처가 수축하면서 약간 말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따라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부종이 빠지고 측정을 해보면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봅니다. 인중의 길이가 만약에 이 말대로라면, 따라 올라간다 그러면 인중이 짧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양악수술하고 인중 짧아졌다는 사람은 없죠. 올라가면은 이가 올라가는 거야. 이가. 이가 보이는 양이 위로 올라가는 거지, 입술은 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턱끝을 건드리지 않고 상악을 자르고 하악을 거기에 맞춰서 수직으로 들어 올린다고 했을 때, 이게 턱뼈는 위로 올라가는데 입술 위치가 그대로니까 결국 턱끝 축소를 안 해도 턱끝 길이가 짧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짧아져요. 우리가 얼굴을 이제 수직적으로 줄일 때 여기서 줄일 수도 있고요. 이게 상악 수술이 되겠죠? 그래서 위로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고, 턱끝에서 이렇게 올릴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줄이면
이 아랫부분이 전체가 이동하니까 전체가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턱끝 수술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양압 수술이 효과가 좋은 거는 이 위쪽에서 더 중심부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턱끝 축소를 하지 않아도 턱끝 길이가 변화가 있어요. 양압 수술을 하면서 이 턱끝 수술이라든가 윤곽 수술을 같이 계획을 하는데 수술 전에 우리가 계획한 것과 수술한 다음에 실제로 해야 되는 양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 그러냐면 피부 조직이 따라가는 양이 다 틀린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이렇게 줄였는데 짧아지니까 충분히 짧아졌어요. 이거는 예, 맞는 말씀이에요. 예, 올라가면은 턱끝 축소를 따로 안 해도 짧아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양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원래 부정교합이 있었고 안 좋은 습관으로 인해 턱관절 장애가 생겼고 안면 비대칭이 생겨서 악교정 수술과 교정 치료를 생각 중인데 턱관절 치료도 동반하려고 하는데 턱관절 치료를 먼저 하고 악교정 수술과 치료를 하는 게 맞을까요? 치아교정, 악교정 수술, 턱관절 치료 셋 중 어느 치료를 먼저 해야 할지. 관절 치료를 먼저 하셔야죠. 예. 관절에 어떤 불편함이 있다. 지금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관절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게 맞아요. 관절이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교합이 막 자꾸 달라져. 관절의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절이 어떤 편안한 하나의 위치로 울리지 않고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관절을 먼저 안정화시켜서 턱의 위치를 먼저 우리가 하나의 위치로 규정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이 이제 턱관절 치료가 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수술 전에 관절의 어떤 병리적인 상태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퇴행성 변화가 계속 있는 건지 현재도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소리가 계속 난다 그러면 스플린트 껴가지고 우리가 좀 먼저 치료를 해서 안정화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 소리가 난다고 무조건 또 이게 관절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소리도 나고 자주 아프고 입이 안 벌어진다던가 턱이 자꾸 빠진다던가 그런 경우는 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죠. 정답은 없어요. 환자 상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턱관절 치료를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떻게 하지? 아, 나한테 좀 설명해 줘봐요. 어떠냐고? 뭐 어때?